우리가 걸을 때 팔을 흔드는 것처럼 몇몇 공룡들도 각각 걸음마다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곤 했죠. 이런 식으로 공룡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존했습니다. 원숭이와 다람쥐는 나뭇가지를 붙잡는 데 꼬리를 사용해요. 악어들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긴 꼬리를 갖고 있죠. 개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꼬리를 흔들죠.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 말이에요. 악어나 캥거루는 어떤 동물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해요. 새,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도 꼬리가 있어요. 포유동물에게 꼬리는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인간은 두 다리로 걸으며 우린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꼬리가 있었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걷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꼬리는 5억 년 전에 진화했어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물고기처럼 꼬리를 수영할 때 사용했습니다. 영장류는 나무에 오를 때 균형 잡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2500만 년 전에 유인원들은 원숭이들로부터 분리되면서 꼬리를 잃었어요. 네 발로 걸을 때 동물들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면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게 되죠.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중력은 여러분을 약간 앞으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에너지를 25%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균형 잡는데 꼬리가 필요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걸을 때 머리는 앞이 아니라 위에 있죠. 꼬리가 있다는 건 또한 성장시키고 유지해야 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팔다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진화는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자연에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는 건 더 빨리 잡아먹힐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꼬리의 발달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2천만 년 전에 돌연변이가 나타나 유인원을 무작위로 변화시켜 꼬리가 뭉툭해지거나 아예 자라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후에 그 돌연변이는 인간과 유인원들의 표준이 되었죠. 우선 유인원은 원숭이보다 훨씬 더 컸고 그 때문에 나무를 오르는 동안 쉽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돌연변이가 이들의 장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진화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꼬리 없이도 균형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 더 짧아졌고 가벼워졌고 더 작은 뼈를 갖고 있어요. 줄어드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지만 지난 만 년 동안 가장 두드러졌어요. 환경 유전학 그리고 기술과 먹는 식단과 같은 생활 습관들이 우리 크기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4만 년 전 유럽 남성들의 키는 평균 183cm였어요. 그들은 사냥꾼이자 채집인이며 가혹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더 큰 몸집이 필요했죠. 만 년 전 유럽 남성들은 키가 164cm였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게 기후변화와 농업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유럽 남성들의 키는 175cm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건강관리와 식이요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졌어요. 또 인간은 더 작은 턱과 이빨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리를 시작한 후로 음식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우린 음식을 씹기 위해 그렇게 강한 치아와 턱이 필요치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은 점점 비대칭적으로 변해요. 우리의 뼈는 사춘기 이후로 자라지 않지만 연골은 계속 자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코와 귀가 자라고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들은 양쪽에 일어나지 않아요. 피부가 오른쪽부터 처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왼쪽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우주에서 울 수 없어요. 눈물은 생길 수 있지만 중력이 없기 때문에 흐를 수도 없습니다. 눈 한 구석에 쌓이는 물은 눈물이 너무 커져서 얼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여러분이 제거할 때까지 방울 형태로 거기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먼지의 대부분은 오래된 PV자예요. 우리는 매분마다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이죠. 오래된 피부는 대기 중에 수십억 톤의 먼지를 만들어내요. 피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우리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하죠. 여러분 피부에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1조 5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는 작은 생태계죠. 만약 친구들보다 모기에 더 많이 물린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몸이 더 활동적일 때,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더 많이 배출하죠. 모기들은 주변의 이산화탄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건 주위에 잠재적인 숙주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모기들은 여러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는 모기들을 더 끌어당기는 특정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과 피부의 박테리아의 결합물이죠. 모기는 피부에 많은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더 물릴 수도 있어요. 이 곤충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모기의 날개가 퍼덕거리는 것의 부작용일 뿐이에요. 모기가 여러분을 물 때 여러분의 피부를 뚫고 피를 채취하기 위해 몸의 특별한 부분을 사용해요. 피를 빨면서 피부에 침을 주입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모기의 침에 반응하고 그 결과가 불쾌한 느낌과 부어오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우리 전체 체중의 2%만을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쉴 때 숨쉬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소화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은 걸 하고 있을 때도 뇌는 여전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25%까지 사용해요. 그 양은 하루에 350에서 450칼로리예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뉴런이나 뇌세포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구조를 통해서 하며 이 과정은 뇌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데 보내게 될 거고 그중 상당 부분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들 중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억한다 해도 여러분이 깬 몇 분 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잠이 들 때 뇌의 어떤 부분들은 오프라인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모든 부분이 오프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마는 뇌 안에 있는 구조인데 해마의 주 역할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해마는 가장 늦게 잠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마는 제일 늦게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용을 훈련시키고 공부하지도 않은 수학시험을 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려 하고 단기 기억으로 최근의 꿈을 꿀 순 있지만 해마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에 뇌는 꿈의 그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마가 밤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기존 기억을 저장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꿈과 같은 단기적인 것들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밖이 더울 때 더 피곤해져요. 태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낼 때 몸은 정상적이고 일관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죠. 더운 날씨는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혈액이 피부 표면에 가까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피는 피부 근처에서 흐르면서 열을 식히고 열을 방출할 수 있어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울 때 더 발그레하게 보일 수 있어요. 몸은 너무 더울 때 땀을 분비해서 증발시키면서 피부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 수인 신진대사율과 심장 박동수 두 개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졸려지죠. 거울 가까이 가서 코로 숨을 내쉬어 보세요. 거울 표면이 뿌옇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수증기 자국이 생길 텐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린 한 번에 한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기 때문이에요. 사실 호흡의 75%는 한쪽 콧구멍에서 나오는 반면 25%는 다른 콧구멍에서 나와요. 더 우세한 콧구멍은 하루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2시간마다 바뀌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양쪽 코가 건조해지지 않게 양쪽에 수분을 축적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